관용에 관한 편지는 17세기에 어떤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가 이루어지자 프랑스의 신교도들은 이웃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 배를 타고 미국으로까지 이제 건너갔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700년대 후반에 18세기 말에 가서 정식으로 국가를 세우면서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 담기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면서 뒤에 수정헌법을 덧붙이는데요. 그 1조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관련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주 기피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헌법에 못 박아 넣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바로 이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주장한 로크의 사상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 100년 후에 헌법에 반영되었고 다시 또 바다 건너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우리가 다 같은 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민자로 옵니다. 정말로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또는 아랍 지역에서도 오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성들의 증가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럼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이 커져서일까요? 아니면은 관용이 좀 부족해서일까요?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우리나 양측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다양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사람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사회도 너무나 다양성이 증가한 나머지 자기의 주류의 지위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백인들이 거세게 그런 혐오를 드러내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여도 쉽지 않은 문제를 지금 너무 무턱대고 마구 이렇게 열어버린 거죠. 지금 뭐 존 로크가 말했던 관용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또 공동체의 통합을 함께 이루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평등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평등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은 변화가 없이 한 집안에서 계속해서 살 때에는 평등하다는 것을 믿기가 쉬웠지만 이제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외부와 접촉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다른 지향을 가지게 되면 이제 똑같음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지 똑같아야만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거죠. 그러나 다른 것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평등해질 수 있고 그리고 평등한 사람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정치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